지구를 구하는 우리의 슈퍼맨 노라조가 이번에 순천을 구하러 함께합니다. 먼저 슈퍼맨 2 순천맨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함께 감상하시죠. 원우마 순천에 놀러 가야지. 비비야 어디를 먼저 갈까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찍는 사진마다 인생샷. 비비야 점심은 먹고 가야죠. 원우마 순천엔 갈 게 많단다. 발길 닿는 곳곳마다 먹거리와 멋있는 거리.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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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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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순천 12바퀴. 아시아의 생태문화 중심 도시 지구 환경 친구 난 순천맨. 멋지구나 아름답다 정원 품은 자연 도시 사이즈 가장 난 아니지.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월드 클래스 생태 수도 친구 난 순천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첫 글자가 S자야. 어딜 가 나 행복 100%. 사람 없더냐. 비비야 없기는 왜 없겠어요. 각양각색 문화예술 행복하게 모이는 이곳.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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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천 시민 여러분 박수 박수 돌아라 이 노래 같이 불러봅시다. 가사 나오자. 버스 기차 자차 모든 편리한 교통 hey! 여행 휴식 친구 난 순천맨. 멋지구나 아름답다 어서 빨리 달려가자. 하트 뿅뿅 장난 아니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클래스 지구 환경 친구 난 순천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첫 글자가 시옷자야. 어딜 가 난 만족 100%. 순천 순천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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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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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순천 12바퀴.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도 가족 친구 연인 함께 오세요. 1박 2일 3박 4일 머물수록 매력 터져 살아보면 장난 아니지. 아시아의 생태문화 중심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순천에 와요.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순천 만들어요. 어딜 가 나 행복 100%. 여러분들 박수. 순천이 사랑하는 가수 대한민국 최고의 퍼포먼스 세계적인 최고의 퍼포먼스가 음악 속으로 무종한 우리 순천맨의 주인공 샤워의 주인공 노라조.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박수. 향기롭 지는 않지만 다시 말 양파 넣고 나 감자 넣고 소고기 넣지 않아 나마스테. 아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은 뭐. 아 왼손으로 빚지 말고 오른손으로 올려 먹어라. Alright now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죽석 카레도. Oh, thank you, thank you.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핫뜨거운 카레가 좋아. 순천 순천 완전 짱이다.
달콤한 맛 인도에도 없는 이 맛 타지마할 치고 먹고 다 비벼 먹고 그릇까지 핥아 먹자 나마스테 아하 남녀노소 개나 소나 반해버린 이 맛은 아 뜨거워진 후라이팬에 손목에 쓰면 이용하거라 예스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축소 카레도 오! 땡큐! 땡큐! 다시!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다 뜨거운 카레가 좋아 단무지에도 3년 묵은묵은지에도 오! 세유 세유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한 번 더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알 좋아 마지막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순천이 좋아 여러분들 완전 사랑해 와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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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나네요 와와와와와와 대단합니다 야 자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순천 홍보대사 노라조 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라조 원우입니다 이야 와 대단합니다 정말 역시. 오늘처럼 네. 이제 순천 홍보대사가 됐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와. 굳이 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도로까지 막아주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아 진짜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 정말 순천 정말 놀기 좋은 고장 정말 재미난 고장 정말 꿈과 희망이 있는 고장 그렇죠 아, 저희는 말이죠 전국을 다녀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환호와 어떤 네. 여러 가지 저희 아까 이제 저희 이렇게 길 이렇게 걸어갈 때 이제 영상 이게 그게 이제 홍보 영상 찍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저희 보신 분들 많죠. 어우 다들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저희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가다가 못 알아보면 영상이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너무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막 예뻐해 주셔가지고 영상 찍으시는 감독님이. 어유 놀아줘 잘 나가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너무나 오늘 감사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 저희가 순천 홍보대사로서 순천의 발전과 또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저희가 또 혹시나 게을러진다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아주 귀샤대기를 날려주시는 정말 멋진 우리 순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네. 자 저희가 첫 곡을 딱 불렀는데 네. 아 벌써 뭐 첫 곡 딱 부르는 그 순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형형색색의 2년 약정 핸드폰으로 그렇죠. 저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냥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보통 연예인들은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못 찍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그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찍어주셔도 상관없다는 그렇죠. 거죠 연사접사 가릴 것 없이 마구 찍으셔도 상관없고 네. 설령 뭐 그런 초상권이 있다 한들 야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우리 고운 우리 순천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 그냥 다 드리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네. 자 우리 순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이기적인 밤이 되어도 된다. 네, 오늘 또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 네. 이날만큼은 정말 이기적으로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는지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공연장이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두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작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찍고 집에 가서 야 오늘 노라조 찍었는데 봐야지 되게 어둡게 나오네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정작 못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기적인 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수 앞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후레쉬를 마음껏 켜서 그렇죠 내 영상과 내 사진만 잘 나오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우리 또 마음 고우신 네. 또 순천 가족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노래하는데 앞에서 후레쉬 터뜨리고 그러면 되게 방해되는 거 아니겠어? 저희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한 번도 못해본 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가 번쩍번쩍거리면 아주 좋아 죽습니다 아주 환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저희도 신나고 여러분들도 좋은 그런 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오, 벌써 지금 후레쉬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저희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와, 오, 심지어 흔들어 주기까지 하십니다. 이야, 이거 어떡하냐? 야, 대박입니다. 야, 신기한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겁나서 못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군요. 야.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또 여러분들 핸드폰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네,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만 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 일단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노래할 때 절대 가만히 서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면 머리통이 두 개로 나오고 팔이 막 네 개로 보이고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절대 쓸 수 없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정말 예쁘게 찍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른손을 살짝 드셔서 사인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아주 아름다운 무슨 짓을 하다가도 정지 포즈로 사진을 찍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떻게 하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간단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손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지! 움직이지 않아요. 심지어 숨도 안 쉬어요. 자, 앞으로 좀 더 가봅시다. 자, 이쪽. 자. 자, 이런 거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내 핸드폰이 어제 술을 먹고 떨어뜨려서 렌즈가 깨지거나 줌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 굳이 나와서 나 저기 나가서 찍기가 좀 뻘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셔가지고 셀카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 앵글 안으로 들어가 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시거나 그렇죠. 뭐 조급해하시거나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찍어드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가운데로 한번 가볼까요? 가운데로. 이야 무대가 약간 포크형으로 돼가지고요. 예, 굉장히 네. 자, 가운데. 자, 정지.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작 이제 집에 와서 보실 때. 아 근데 얘네가 뭐 할 때 찍었지? 뭐 이렇게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수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또 액션 들어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저희가 열창할 때 찍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이거 어디로 어디 내려가. 자 이쪽 자 오케이 자. 자 여러분, 저희 같은 가수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거나 뒤에서 이렇게 밀려오시거나 이렇게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이쪽. 아유 좋습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너무나 즐거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또 가족분들 중에 또 이런 사진 찍는 것보다는 음악을 또 즐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면 갑자기 짜증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음악과 함께 계속 이 룰은 지속이 되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우리 또 여기 계신 또 우리 어르신들. 네. 예, 이제 저희 한 곡 들려드리고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저 두 놈이 아주 미친놈이구만 아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점점 저희를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같이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앞으로 있으니까요. 뭐 아우 젊은 애들 노래야 아우 난 너무 빨라서 따라 부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네. 나중에 끝나실 때는 정말 다 함께 정말 합창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가 길어져서 저를 또 개그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가수라는 거 티내기 위해서 두 번째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얼마 전에 신곡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와. 노래 제목 아세요? 우리 또 젊은 분들은 또 바로 그렇죠. 또 아시는군요. 예, 저희 신곡 샤워라는 노래입니다. 예, 샤워라는 노래인데 우리 또 어르신들 또 당황하기 시작하십니다. 아, 그렇죠. 예. 야, 이거 노래가 샤워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된다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전에 들으신 노래가 이제 카레예요. 으흠. 카레를 먹자는 얘기죠. 그쵸. 네, 요거는 이제 샤워를 하자는 얘기예요. 아. 예, 뭐 저희의 가사는 사랑의 슬픔, 인생의 아픔 이딴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아주 쉬워요. 근데 이 샤워하자 이 샤워 이 노래를 같이 이제 부르시는데 요 멜로디를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신데렐라 구전동요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가다가 뭐 이제 가다가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요건데 요걸 이제 샤워니까 이제 샤워 샤워 아이 샤워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예, 자 요런 거예요.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이렇게 부르시면 이 노래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멜로디가 없어요. 끝.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하시면 되는데 네. 요것도 이제 같이 춤을 동작을 같이 하시면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저희가 동작을 또 같이 하실게요 그랬더니 아유 난 이렇게 또 젊은 애들 춤을 내가 어떻게 따라하겠니? 그럴 수 있죠. 사실 저희도 이렇게 젊은 애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못 추는 춤을 저희는 절대 추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춤이냐 여러분들 샤워 타올로 샤워하실 때 등 어떻게 미세요? 등. 아 이게 춤이에요. 그렇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어르신들 입에서 점점 미소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야 저놈들 어려운 놈인 줄 알았더니 아주 쉬운 놈들이구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갑니다.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이렇게 하시면 요 노래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을 사랑하시는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샤워처럼 아주 시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시다. 샤워! 더러워진 몸과 마음 무엇으로 씻을까 비누 비누 거품 남지 않게 깨끗이 헹궈라 짜증나고 열이 받을 때 무엇으로 씻길까 드모 정신이 바짝 드는구나 시원하구나 운동하고 땀이 나면 시큼시큼해 등에 손이 안 닿으면 킹콩 샤워해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배꼽까지 문질문질해 가자! 갑니다!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머리가 복잡할 땐 머리를 감아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눈에는 안 들어가게 해 한 번 더!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집에서 샤워할 땐 이 노래 불러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시원해 너무 개운해 야하! 흘러내릴 피땀 눈물 무엇으로 닦을까 세수 양손으로 위아래로 붙들어 두어라 심장 무엇으로 태울까 온수 아 뜨겁구나 보일러가 정말 좋구나 운동하고 땀이 나면 시큼시큼해 등에 손이 안 닿으면 킹콩 샤워해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배꼽까지 문질문질해 자 가자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머리가 복잡할 땐 머리를 감아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눈에는 안 들어가게 해 한 번 더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집에서 샤워할 땐 이 노래 불러라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시원해 너무 개운해 자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샤워 샤워 아이 샤워 시원해 너무 개운해
와와와와와와 지금껏 신곡 네. 이 샤워를 하면서 네. 정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나게 같이 불러주신 분들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와,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노래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또 보내다 보니까 또 어느덧 또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쉬우세요? 일단 보통 가수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마지막 곡이 짠 하고 끝났을 때 그쵸. 저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탁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거 있잖아요. 예. 아이 그렇습니다. 예. 자 2연킥으로 되는 거. 예. 우리 어르신들 2연킥으로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또 2연킥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오케이 오케이 이러시더라고요. 오케이.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분위기 한번 잡아주시면 저희는 못 이기는 척 다시 나와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는데 그래서 아 역시 순천 아 짱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예, 설정을 좀 하고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이제 뭐 아유 저놈 새끼 다 짠 듯한 느낌인데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하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두 곡 노래 들으셨잖아요. 네. 노래가 작곡가가 한 명 있어갖고 노래가 아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약간 설정이 없으면 그렇죠. 노래가 너무 지루합니다. 아... 근데 장점은 그런 게 있죠. 네. 첫 곡 때 화장실 가셔서 세 번째 곡 때 화장실 이제 여기 돌아오시면 그래도 계속 똑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 절대 어떤 자리에 대한 공백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은 없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순천 가중 여러분들은 또 노래를 들으시면 또 진득하니 또 앉아서 아...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루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얻어서 약간 이렇게 진짜 남들 하는 아주 그냥 아이돌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가수가 하는 콘서트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래요? 여러분 믿고 가도 돼요? 정말 다른 잘 나간다는 공연장 가서 이렇게 침이 튀도록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곡이 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순천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크림을 그리는 대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도와주실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지 않은 노래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노래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꽉 맥히거나 머리가 꽉 막힐 때 이 노래 부르면 아주 뻥 뚫린다는 바로 그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어떤 노래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이다입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또 어르신들은 아 그래 사이다라는 노래가 있었어 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 이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아주 싸가지없게 무작정 마이크를 그냥 넘기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리고 함께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사이다라고 외치면 여러분들도 같이 사이다라고 외치면 이 노래는 끝나요. 어렵지 않죠? 이런 게 저희 노래예요. 그렇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가사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 사이다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죠? 그럼요. 회식을 하거나 느끼한 거 먹었을 때 속이 막 아주 그냥 니글니글할 때 한 잔 먹으면 속이 뻥 뚫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희가 사이다 하면 사이다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연습 가볼게요. 네. 자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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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 노래 끝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좀 황당하시죠? 예. 아, 우리 또, 우리 어머님들 지금, 뭐 저딴 노래가 다 있어. 뭐 이렇게 황당하시는데. 자, 요 사이다 이외의 부분에, 물론 노래가 이제 3분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3분이 넘다 보니까 뭐 쭈글쭈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 저희가 그거 부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단톡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이거 축제 끝나면 우리 뭐 먹지? 뭐 술이나 한 잔 더 할까? 뭐 밥이나 먹을까? 이런 얘기 하시다가 사이다만 나오면 그때 냅다 그냥 사이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와 진짜 와 너무 쉽다 노래 진짜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지 않은 노래 우리 순천 부대 나트를 사랑하시는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뻥 터지는 대박을 맞으시길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사이다 고구마 달걀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닭다리
답답하고 hey. 목이 메이고 술 한 잔 없는 사하라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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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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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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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살려줘라 자, 여러분, 잠시만 예, 진정을 좀 해주시고요. 솔직히 오늘이 가장 놀아주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저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네. 또 이렇게 정말 앵콜을 요청해 주신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였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앵콜 해도 돼요? 진짜 해도 돼요? 아이, 감사합니다. 와, 정말. 우리 순천 가족 여러분들은 네. 정말 무대 위에 가수를 가지고 아주 쥐락펴락 아주 그냥 아주 가지고 노신 아주 그런 뛰어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야 정말 거기다가 네. 전문 연기자 뺨치는 뛰어난 연기력까지. 연기력까지. 이야 이거 요 근처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인기 진짜 많은 줄 알 거예요. 그렇죠. 오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앵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놀아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라고요? 그렇습니다. 슈퍼맨. 네. 자, 이 슈퍼맨 여기는 달리는 부분이 있고 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 같이 해줄 수 있죠? 이때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하십니다.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도 한번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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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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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근데 또 그런 생각하시죠. 아유 그거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못 따라갔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어요. 그래서 요거 팁 드릴게요. 요거 립싱크 하셔도 가능해요. 제가
오늘도 부르스나 부르스 부르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막 부르셔도 네. 옆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같이 불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하게 같이 부르는 듯한 느낌이 나요. 아주 신기한. 야 정말 못 믿으시겠다고요? 야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노라조 노래는 제대로 부르면 맛이 없어요. 아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노라조 노래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부르실 때 그렇죠. 다들 맨정신에 이렇게 정장 입고 가서 부르지 않잖아요. 회식하고 이렇게 가갖고 아들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부르잖아. 가사 생각 안 나면 아무 가사나 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괜찮. 살리고 살리고 달리고 달리고 없잖아요. 그러면 광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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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삑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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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좋습니다. 그냥 같이 그냥 아무거나 불러도 그렇죠. 이상하게 그냥 이 왠지 다 노래 좀 노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순천에 왔으니까 그렇죠. 슈퍼맨 요 세 글자를 그렇죠. 순천맨으로 바꿔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괜찮을까요? 와. 자, 사실 네. 슈퍼맨은 오늘의 순천맨을 위해서 만드는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예. 자, 얼마나 입에 짝짝 붙습니까? 아. 순천맨 얼마나 좋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가평맨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예, 뭐 또 동네가 뭐 있을까요? 아, 뭐 네, 어쨌든 서울맨 아 이상한데요. 맞아요. 아, 어쨌든 순천에 아.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순천맨으로 바꿔서 네. 같이 신나게 한번 불러보실래요?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자, 이 노래는 순천에서 하루하루 멋지게 뚜벅뚜벅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각자의 응원가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순천의 경기와 순천의 어떤 여러가지 문화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내셨고 여러분들의 어떤 흥이 다 살려낸 이 살기 좋은 순천을 같이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을 사랑하시는 이 많은 가족분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넘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행복하며 부자이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슈퍼맨! 순천 나라 봅시다! 순천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다 자들아 하나 둘 셋 넷 순천을 사랑해야지 사 아풀사 어쩐지 허전하더라 파란 타이즈에 빨간 팬티는 내 장이 보일듯 자 갑니다 오늘도 돌아라 순천 열두바퀴 올백머리 근육빵빵 난 순천맨 지구 위는 친구 난 순천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순천시민 카리스마 써 이주 화장라라 이주 어쨌거나 근육빵빵 난 순천맨 지구 위는 친구 난 순천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오각형에 S차야 위 아래 너 순천 대표로 여러분의 카리스마 쌓아 이주 과장난 이주 어쨌거나 군용빵빵 난 순천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순천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오각형에 숫자야 위 아래 또 스팟에 불러 가자
오늘도 돌아라 친구야 유바디 올댕 머리 근육 빵빵 날 스쳐맨 지구 위대 친구 날 스쳐맨 위기 때면 나타난다 밤하늘의 하트 모양 아 참근 순천 푸드앤 하트 페스티벌입니다 지구 위대 친구 날 스쳐맨 위험할 땐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는 야 정의의 수처맨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순천 I love you